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가끔 산책하러 밖에 나가면은 자전거를 타거나 잔디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나무를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반갑고 참 좋았어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이 외운 기억절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대답만 할 줄 알던 다미가 되게 다양한 단어들을 쓰면서 말하는 걸 보면서 와,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컸구나. 다른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친구들도 다시 만날 때는 정말 많이 더 성장해 있고 더 사랑스러워져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사님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전사님과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함께 코로나를 숨기다가 큰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잘못, 죄 같은 것들을 숨기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나 잘못 같은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혹시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것이나 미안했던 것이 있으면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함께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격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격리란 단어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처음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격리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격리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따로 떼어두는 것이 바로 격리예요. 이번 안식일에는 전사님이 오랫동안 격리하고 있어서 지쳐있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성경에서 하나님이 격리시키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따로 떼어두신 이야기.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전사님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 답은 바로 노아예요. 맞힌 친구 있나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따로 떼어주셨죠. 어디였죠? 여기 어디예요? 방주. 하나님은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태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로 이렇게 떼어두신 거죠.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태우고 싶어 하셨죠? 뭐 하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격리시키셨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서 얼마나 지냈을까요? 얼마나 지냈을까? 지금 저희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지금 집에만 있죠?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 좀 아쉽네요. 같이 없어서. 정답은 약 1년입니다. 대단하죠? 우린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년 동안 바깥 공기도 못 마시고 산책도 못 하면서 방주에서 머물렀을까? 대단하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노아는 그러면은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글쎄, 전사님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뭐 동물들 밥 주고 밥 만들어주고 보살펴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린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화이트 할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트 할머니는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를 주셨을 때 그 물을 덮고 있는 지구는요,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곳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굉장히 물이 많았겠죠? 근데 그 1년 중에서 특별히 5개월 정도는요, 굉장히 강한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방주가 되게 뒤흔들렸다고 얘기해요. 너무 방주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요, 가끔씩 이렇게도 생각했대요. 아, 우리가 이러다가, 아, 죽겠구나. 아이고, 언제 죽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 그 노아의 방주의 배, 그 배의 운명을 쥐고 있는 키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는 저도 처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처음이에요. 그것처럼 노아도 비라는 거 처음 맞아봤고요, 배도 처음 타봤고, 이렇게 강한 파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사랑하는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앞으로도요 더 많은 두렵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 한번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노아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가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마음먹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우린 집에 머물면서 많은 뉴스들을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언제 끝날까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옆집에 있는 친구들, 저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